포도 발효 담금 작업이 끝난 다음 3주 이후에는 발효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김용연 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포도 껍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아까는 알맹이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알맹이가 적죠. 아, 자꾸 으깨 주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일정하게 저기 어깨 내서 뭐를 하는 거냐면 포도의 핵심은 이 껍질이에요. 과육이 아니고 이 껍질이 완전히 녹았느냐가 효능을 나타내요. 껍질 자체가 완벽하게 녹으면 자, 이거는 맛이 전혀 요거는 77kg씩 70? 한 통에 오래 담은 게 40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요 77kg짜리가 3통 그 다음에 2주 전에 담은 게 77kg짜리 두 통에다가 99kg짜리 한 통 담았고요. 떠서 이제 나눠 먹어봐요. 2주 사이에 맛이 얼만큼 변했는지. 두 달 정도면 1차 발효는 거의 완료가 돼요. 맛을 좀 보시면 예, 지금 상태부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발효액에 의해서 체요. 옛날에 뭐로 발효시켜봤어요? 그렇죠. 뭐로 만나잖아요. 그렇죠. 완전 야생 예, 맛이 나오죠. 뭐로 포도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올해 포도가 워낙 착황이 좋아서 포도에서 뭐로 맛이 나는 거예요. 뭐로 발효시키면 이 맛이 예, 나오거든요. 향긋하고 새콤하고 한 컵만 먹으면 대부분 다 몸이 처지고 그냥 쳐요. 근데 이거 음주운전이 안 걸려? 안 걸려요. 알코올이 안 나오니까. 이건 알코올 성분이 제로예요. 유기산에 의해서 채는 거예요. 이상으로 포도 발효를 담근 지 3주 이후에는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